007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은는 동사는 1946년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요 제품으로는 놀텍, 슈펙트, 하이트린, 원비디 등이 있음. 동사의 신약 항괴양제 놀텍은 위시비지장괴양 및 위괴양으로 국내 14번째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 역류성 식도염 및 H. 파일로리 제균요법 적응증을 추가하였음.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후 PQ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여러 국가의 완제품 및 원료 수출을 진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 및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 일양바이오팜, 주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쉬 주요 제품은 놀텍, 슈펙트, 하이트린, 원비디 등이며 2015년 11월 충청북도 제천시에 슈펙트 전용 공장을 준공. 생산 능력을 확대하였음. 대시 슈펙트의 한차 치료제 전환 기대로 중국, 튀르키예, 러시아 등지의 제약사와 기술 수출을 체결하였으며 놀텍 또한 중국, 터키, 브라질, 멕시코 등지의 제약사와 기술 수출을 체결하였음. 재무 대시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매출 증가와 수출 부문 성장, 건강기능식품 부문 호조 등으로 소프트웨어 부문 부진에도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쉬 원가율의 하락으로 판관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부담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쉬 항암제 슈펙트의 성분을 활용하여 파킨슨병, 메르스 관련 특허를 획득한 가운데 놀텍 등 전문의약품의 처방전 증가로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세 이어갈 듯. 2023년 3월 30일 기준 장마감 일양약품의 시가총액은 3,19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일양약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46위입니다. 일양약품의 상장 주식수는 1,908만 5,600여 순의 주입니다. 일양약품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일양약품의 퍼은 17.0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5.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6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8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2배. 12,6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1번지억 원, 410억 원, 40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5번지억 원, 260억 원, 317억 원입니다. 일양약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0번지 70%이고 유보율은 281.4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9.24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0.48이며 전일 대비해서 6.54